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대만 선교 은혜롭게 잘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시골에 약간 떨어진 곳에 지체 또 신체 장애인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또 공연 또 병원에 환우들과 또 의사 간호사들을 위한 공연들 그리고 대학가에 가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그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공연과 또 복음의 기쁜 소식에 큰 어떤 감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아주 극진한 대접을 오히려 받고 오는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오면은 뭐 대만 교회가 연합을 해서 아주 큰 문화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복음 전도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기도해 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왕의 얼굴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인의 무력함이라는 제목입니다. 1967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4천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인간이 가치를 회복하면 정신병이 치유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 대회가 열리게 됐죠. 세 명의 강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로움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인간의 마음 속에 믿음이 확고히 서면, 생성이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게 되고 병이 치유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젠즈라는 사람인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속에 소망이 생길 때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열리는 것이 보이면 내적인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시친이라는 학자입니다. 시친이라는 박사는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또 허무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이제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의 학자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종교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크리스천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인간의 정신적인 그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독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서 실제로 이제 발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인 치유가 뭐를 통해서 일어날까? 이게 되게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란 왕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이제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다시 왕자의 권위를 이제 찾게 되는 과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될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특히 죄가 얼마나 인간을 무력하게 하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의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자질을 무력하게 한다.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탁월한 점들을 무의미하게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파괴력이죠. 자기 자신의 타고난 자질을 무력하게 한다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타고난 자질을 무력하게 한다. 여러분, 어떤 스턴트맨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요트를 타고 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또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감히 하겠어요? 이 사람이 또 자원해서 하게 되죠. 이번에도 살았습니다. 대단히 용맹스러운 사람이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스턴트맨이다. 최고의 스턴트맨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번에 요트가 없이 그냥 몸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살았습니다. 매스컴까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죽음도 피해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영웅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극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어느 날 뉴욕 맨해튼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바나나를 먹고 껍질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걸 받고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안우수인가요? 그럼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굉장한 것 같아도요, 세상을 다 뒤흔들 만큼 능력이 있고 불사신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요, 아주 작고 사소한 작은 것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일지라도요, 세월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한 시대를 불효령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좌지우지한 사람도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굉장한 것 같아도 아직 철이 안 든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완벽한 사람인가, 이 성경이 압살롬의 그 완벽한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25절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일단 여러분 나이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들면 뒤꿈치부터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발바닥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머리 정수리는 이제 털이 다 빠져서 그것도 참 힘든 모습이 됩니다. 그냥 한두 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나와 있죠. 25절 앞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이제 남자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 말은요,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칭찬을 받으려면요, 특히 남자가,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내면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 아름다움이 조화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추진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완벽함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감동적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보고가 다윗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때 압살롬은 살인자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지금 이 보고가 다윗 왕에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의 인기를 능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잖아요. 온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기를 한순간에 다 빼앗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것도 소년 시절에. 다윗의 인기를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일 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겠죠? 외모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기상이 넘쳤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었겠어요. 그 최근에 뭐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남자 주인공들의 공통점들이 잘생기고 젊고 뭐 회장님이고 막 이러잖아요. 다 성경에서 따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런 완벽한 남자였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왕자님이잖아요, 왕자님. 이 정도면 세상에 무서울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굉장한 파워입니까? 그런데 참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 어리석죠. 놀랍게도 이 압살롬이 너무나 무력한 인간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대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내용이 1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왕자인데 요압 장군을 만나자고 하는데 대꾸도 안 합니다. 몇 번씩이나 부탁을 하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자의 부름 앞에서 장군이 이렇게 상종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됐을까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죄가 개입이 되면 그 모든 자질, 권위, 능력 다 무의미해집니다. 제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그 강력함입니다. 파괴력이죠. 여러분 죄는 사람을 무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죄인이 되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왕자의 부름에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치명상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죄가 사람을 무장해제 시켜버립니다. 압살롬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신분이 왕자이고 외모가 뛰어나고 온 백성이 칭찬을 받는 인기가 있어도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모든 영향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개도 비웃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 정도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죄 지으면 어떻겠어요? 누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 박사가 시카고항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정장을 한 신사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당신 죄인이야 하고서 막 큰 소리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칼 메닝거 박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특이한 현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좀 이렇게 유형별 분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정죄당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니까 당황하고 놀랐는데 이내 그래서 수긍하듯이 그냥 초라하게 인정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그냥 돌아가는지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내가 왜 죄인이야? 당신 뭔데 나한테 손가락질이야? 따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죄의 강력함이 뭐냐면 당당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자질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죄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강력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자유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죄사함이 은혜. 이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존재여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능력 의지하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의 무력함의 특징은 사회적 권위 체계를 무력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회적 권위의 체계를 무력하게 한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것은 개인을 무력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왕자인데 왕자가 그 모든 그 왕자의 권위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장면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기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조치 내린 게 뭐냐면 왕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자로서 왕 앞에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은 왕자의 신분을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하고 가택에 연금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이것은 그 재판장인 왕과 이 피고인 죄인의 관계로 지금 부자 관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관계를 다 파괴하니까 사회적인 지위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 왕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자에 대한 이미지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사회적인 권위의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 이 모든 관계가 이제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죄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피하여 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죠.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아내 하와를 적대시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죠.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죠. 상하의 관계로 짐승에게나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는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땅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열심히 기경을 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나중에는 지진이 나기도 하고 해일이 나기도 하고 태풍이 일어나서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고 나중에는 인간이 자연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나무나 산이나 이런 거에 절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권위의 질서를 다 파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질서와 사회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 자연적인 질서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질서는 완전히 달라요. 범죄하고 나서 3장부터 있는 그 파괴된 질서는 인간의 죄가 해결이 안 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질서예요. 그걸 근거로 본래의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관계나 영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할 때 일어난 현상은 다시 본래의 죄 없는 상태의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관계가 상하의 관계가 되지 않고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관계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깊이 여러분 연구해 봐야 될 게 사회적인 윤리나 규범이나 관습들이 죄악이 가득한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있을 때는 그나마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질서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능력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뛰어난 차원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낮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는 관계로 바뀌게 되죠. 이것은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죄가 지배하는 죄악이 딱 관여가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도 다 이 파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시편 78편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를 아니하고 범죄해놓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의 새로운 질서 속에 악한 질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1등을 할까 2등으로 갈까 내내 그런 걸로 그 인생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고요.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요. 자, 직장에 가는데도 두려워요. 심지어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는데도 두려워요. 삐질까봐. 이게 사랑으로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고 뭔가 기싸움이 일어나고 조금 살다 보면은 이 불필요한 그래서 늘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죄악이 지배하면 관계가 다 파괴가 되니까 이게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죄가 이렇게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차별이 없는 세상,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 모든 것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이 다 완화되고 철폐되죠.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손을 놓죠. 같은 죄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둘 다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알게 하죠. 남편이 다섯 명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움 없이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계는 이 죄의 세력을 다시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새로운 질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세 번째, 죄의 무력함은 더 심각한 건데 이 받은 복이 심판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받은 복이 심판의 도구로 바뀐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사들이 전부 다 심판의 도구로 바뀌는 일이 있게 되죠. 자 압살롬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결정체가 어디냐면 그의 머리 결에 있었어요. 머릿결. 그래서 25절에 아름답다는 표현이 있고 흠이 없다는 표현이 있고 나서 26절에 가장 아름다운 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게 없어서 머리털 무게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그럴까요? 지금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압살롬의 매력 중에 매력이 머릿결이었다는 거예요. 머리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많이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걸 기록해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죄가 개입이 안 되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18장 9절과 14절 15절을 보면 이 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머릿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숱이 저만큼만 됐어도 안 죽었죠. 저는 절대 저렇게 죽을 일이 없겠죠. 여러분,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복이 죄가 개입이 되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반역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벌렸다가 그 머릿결 때문에 참혹하게 죽잖아요. 처참하게 죽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는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뭐 나쁜 건가요? 그런데 죄가 개입이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권력 때문에 그 사람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진 사람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처참한 운명이 됐죠. 여러분, 부라는 거, 재산이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딱 보면 돈이 보인대요. 돈이 될 게 보인대요. 저도 이번에 대만에 가면서 돈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대만에 가서 김치 공장 찾으세요.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김치랑 또 한국 전통 공예를 만드는 걸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였어요. 제발 김치 만드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권사님들이 배추를 사다가 시장 봐서 다 해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걸 가르치는데 대만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정직한지,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려도요, 다 돌아와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서양하고 달라요. 뭐, 파리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차 안에다도 못 놓잖아요. 그 깨고 가져가니까. 근데 대만은 길거리에다 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 정도 사람들이. 근데요, 김치를 만들어서 다 자기가 만든 것들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줬는데, 권사님들이 만든 거 여기 교회 목사님들이랑 뭐 어려운 사람들 주려고 해줬는데 그걸 다 훔쳐가 버렸어요. 김치 앞에서는 뭐 정직이고 뭐가 없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요. 그들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한국인이 만든 그 매운 김치를 먹었다, 이게 자랑거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 공장 차리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돈 버는 사람들 보면요, 남들은 생각도 못 했던 걸로 돈을 번다니까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가 개입이 되면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저 사람 저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돈 때문에 가족들과 의를 다 상했네. 그 돈이 뭐라고 그 사랑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나? 이 재앙이 된다니까요. 차라리 그거 없으면 그렇게까지 죽도록 밉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와 상관없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복을 주셔도 죄가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니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건요,
이건 스스로 지옥을 가려고, 아니 지옥을 만들려고 작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겸손해야 돼요. 절대 남 비난할 일도 아니고요. 잘난 척해서도 안 돼요. 남이 칭찬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분명히 죄인이면서 스스로 자랑하면 재앙이 되게 돼 있어요. 압살롬처럼요. C.S. 루이스의 우화 중에서 사자와 마녀 옷장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탕이 나오죠. 그 사탕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맛을 보면은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탕 속에는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미량의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죠. 계속 먹으면 결국은 독 때문에 죽게 되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사탕을 뭐 터키 사탕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그 죄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분명히 죄는 달콤하고 끊을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자신이 결국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압살롬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쫓겨났다가 왕의 은혜로 돌아왔고, 그리고 왕이 또 용서해서 얼굴을 보게 했는데도 요압 앞에 큰 소리 치죠. 뭐 불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 밭에다 자기 만나라고.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은사가 교만의 재료가 되고 저주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거 왜 불쌍하냐? 지금 가난해서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복음 전하면서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제 딸아이들도 몇 번 뭐 나가더니 우리나라가 최고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저도 동감이에요. 이번에 대만에 가니까, 대만에 뭐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산이 뭐 막 깎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채석장인가요? 저 돌도 별로 안 보이는데 산을 저렇게 깎아놨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래. 몇 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고 협곡이 생긴 거래요. 그냥, 아니 그거는 뭐 몇 세기만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수시로 일어난대. 막 지형이 바뀌어버린대요. 보니까 바닷가를 갔는데 그 이게 바닷가로 이렇게 무슨 별장 비슷하게 이렇게 나라에서 뭐 관광지처럼 만들어놨는데 그냥 전체가 다 박살이 나 있어요. 한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태풍이 그냥 그렇대. 태풍이 불면 오토바이가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다닌대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태풍이 발생지래, 이게. 거의. 나무를 보니까 우리나라 나무는 가지가 선이 멋있거든요. 근데 저는 나무를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나무가 별로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조그만 나무들이 다 지금 몽퉁만 해있고 가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가지가 있으면요, 태풍에 다 뽑혀버리기 때문에 가지를 다 잘라놓은 건지 아니면 다 부러진 건지 그냥 멋대가리 없이 그냥 이상한 형편없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요, 작은 나뭇가지 하나, 들꽃 하나,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야산, 강, 모든 게 너무 아름답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요. 먹는 것, 그리고 얼마나 빠르고 발달돼 있고 대중교통 시설 완벽하고. 분명히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든 사람이 있지만 북한에 태어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육, 고등교육, 고등학교까지 배우고 문자를 다 알고 수도가 바로 방 안에서 틀 수 있게 나오고 전기가 다 들어가고 대중교통이 이렇게 편리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병원이 이렇게 가깝고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 깨끗한 이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요, 지구상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전 지구상의 1% 상위권이 누리는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여러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대만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다 영화배우 같아. 우리 성교 대원들 보고요. 그냥 얘네들은 떠들고 장난만 하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쳐다보고. 사인해갖고, 우리 여기 그냥 팔레처럼 사인 자국이 엄청나요, 애들이. 저희가 뭐 잘생긴 애들 뽑아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압살롬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왕자 공주 같고요. 정말 멋진 나라에 한류 열풍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행복해요? 사는 게 불안불안하지요. 잠을 못 자죠, 괴로워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정신병이 걸릴 것 같죠? 야, 이렇게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죠? 왜 그러냐고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죄는 모든 것을 뺏어가요. 무력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삶이 위대해지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부터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하나 못한 게, 모든 걸 다 갖춰놓고 못한 게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거 하나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과 거의 똑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워갖고 이집트 왕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버려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그 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보고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아름다워서 이 아이를 숨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죠. 압살롬처럼 왕자로 자라요. 그러다가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인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걸 보고 이집트의 그 학대하는 사람을 쳐서 죽여서 살인자가 되죠. 압살롬도 자기 누이동성을 욕보인 암논 왕자를 살해하게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왕자로 잘생겼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 법, 모든 분야에서 캐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쓴 오경이 인류 문화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출애굽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똑같은 상황에서 압살롬의 존재 자체가 대재앙이 되죠. 이스라엘이 압살롬파와 다윗파로 딱 나눠져가지고 서로 엄청난 살육이 진행이 되죠. 참혹한 일이 일어나죠. 그럼 도대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모세의 놀라운 점은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무력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죠.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80이 된 모세에게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들도 나를 알아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지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자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인정하면 과거의 실수건 장점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요, 지금 갈림길이에요. 모세의 길을 갈 것인지 압살롬의 길을 갈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너무 뛰어나요.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죄악이 너무 관영해 있어요. 죄를 죄로 인정을 안 해요. 죄를 짓고 백일하게 드러나도 권력의 힘으로, 경제의 힘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압살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면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교만해요? 더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때를 교만하고 죄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참여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전쟁이 심판을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앞사람처럼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세요. 각각이 그래야 돼요. 이 민족 전체가 좀 회개할 때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죄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적에 회복의 역사,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고 실력이 갖춰져 있어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것은 무력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앞사람,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그 죄 때문에 다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그것을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죄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인정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파괴력이 있어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대재앙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고 여러분 개인이 그래요. 겸손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통굴하며 잡아가며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더 이상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가 주님이 주신 복이 내 저주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이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